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제가 올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12월에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요. 제가 과연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난 24일 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두 분 임직식에 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여러분들이 충성함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인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아멘 혼자만 하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그럼 마귀의 자녀요? 아니요? 그렇지.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잘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만은 저는 가나안 쉼터에 올 때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귀한 그 은혜의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여기 올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내년에 또 와. 1월 5일 날. 할렐루야. 뭐 기분 나빠요? 아니요. 저 사람 어디 서산이요? 어디요? 충청도구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생각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원칙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 할 일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는 뭐 한 해 한 해 임명직이니까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야.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건 마귀 새끼가 주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나안 교회와 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뭐 우리 전도사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십자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십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제일 가까운 하나님의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잘못 가고 내 생각대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꾼이야. 외식하는 자들.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 충성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죄예요. 죄. 아, 내가 나이 먹어서 뭔 일을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어도 새벽에 나와서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강산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육액을 육에 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코로 숨쉬고 입으로 내뱉고 근데 왜 영적인 호흡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은 영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아멘만 크게 해주시면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와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이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화번호예요. 66국의 3927.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너 뭐 했느냐? 아, 저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이 남긴 것도 없고 한 일은 없지만은 저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가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아온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 개뿔로 시작 잘하면 뭐하냐고. 마지막에 날라리 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청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청년 몇 명 안 돼, 나를 비롯해서. 나 청년이요, 나도. 67살 먹은 청년. 여러분, 모세 형님은 80에 시임 받았어요.
갈렙 형님은 85세 헤브론 산지 받았어요. 청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요?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청년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가난 쉼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로.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여기 제가 오랫동안 봐온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 정말 제가 보면은 날 눈물겨운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요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인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인간의 종이 아니냐. 인간의 종은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고 다수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며 자기의 사역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주 교만해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 자랑만 일삼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권면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부드럽지요 설교가? 그럼 1년의 마지막 달인데 좀 부드러워야지. 맨날 여러분도 혼낼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면 너희가 혹시 마귀의 종이 아니냐? 마귀의 종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을 가르치는 사꾼들. 이 마지막에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각 이단들. 저것들 우리가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고 호화로운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다 쓰레기들이에요. 불에 들어갈 놈들이에요. 지역 심판 받을 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남들이 볼 때 부족한 듯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듯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축복받은 사람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옆 사람 한번 봐. 거기는 따라서 거기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는 거기는 그러지 말고 다시 형제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기는 내가 충청도만 한번 써봤어. 자꾸 저기서 충청도만 하길래. 할렐루야. 내가 왜냐 서산하고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럼요. 외식하는 자들, 위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생들. 할렐루야. 그럼요. 이것이 바로 마귀 새끼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증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는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참된 일꾼과 거짓 일꾼들이 있어요. 즉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다가 그놈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런데 또 알곡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라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요, 사랑으로 권면하셔서 그 가라지 안에 알곡이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저는 유일하게 저는 또 이 특수부대 삼촌교육대 갔다 온 사람인데요. 할렐루야, 30개월 꼬박 했어요, 군생활. 그런데 이 군인들이 특수훈련을 받잖아요. 무기에 대한 훈련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은 잘못 사용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나안 신토는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저녁 예배드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할렐루야,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각자 분담하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뭐요? 충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내가 맡은 바 비밀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향이 없는 충성은 반역이다. 방향이 없는 충성.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이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죠. 지네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유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 없는 충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다 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창조론의 역사 안에서 이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쫓겨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5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 각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30년의 목수의 삶을 통해서,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머리둘 곳이 없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 삼아서 아무것도 아닌 풍채 없는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삶을 사시다 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찬양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돼요. 순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돼. 그건 마귀 새끼들이 좋아하는 거. 순결한 신앙, 순결한 믿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각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얼마나 값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아주 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물 한 잔 대접해주는 마음에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거, 이게 예수님한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그랬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라 그랬고, 할렐루야. 아주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부모님들하고 관계 안에서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 자식으로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양자의 영. 우리는 양자예요. 왜 양자냐? 그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죠? 아, 신랑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죠? 신부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 시아버지.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신부. 그런데 이제 다른 큰 교회나 다른 데 가서 설교하다 보면은 또 남자라고 또 어깨 힘주고 개뿔도 아닌 것들이.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뭐 남편에게 잘하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건 거기서 얘기한 남편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잘 깨달으세요. 모든 것은 비유해서 쓰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가정 안에서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자녀들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냥 뭐 현천한 남자들이 내가 뭐 집안의 가장이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영적인 가장은 예수 잘 믿고 먼저 쓴 사람이 가장이야.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가장이 누구요? 아는 사람. 우리 가나안 쉼터에서 영적 가장이 누구요? 아, 할렐루야. 그 두 사람은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원장님이 영적 가장이에요. 할렐루야. 옆에서 그러면은 서버하는 우리 최전도사님 뭐야? 엄마 역할을 하잖아.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잖아.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또 사모님이 돼가지고 더 무겁겠어.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열심히 하시라는 위로의 박수. 그럼요.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원장님 말씀 잘 들으면 돼. 그럼 여러분 축복받아.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천국 가. 괜히 얼레벌레다 지옥 가지 말고. 얼마나 억울해 지옥 가면은. 내가 군인부대 가서 설교할 때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혹시나 하는데 역시나 해서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어? 괜히 여기서 있잖아. 니네들 건기 떨지 말고 아멘해. 아멘. 인정해. 그러면은 아멘 아멘해요. 그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런 인생들 많아. 교회 나오는 인생들 중에서도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막 얘기해보면은 아주 지식적으로만 아주 그냥 까져가지고 웃기는 인생들 많다니까. 근데 우리 이제 가난계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조금은 노목사처럼 부족한 듯 하나 그 마음 안에는 신실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요. 혹시나 하는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도달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통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착함과 위로움과 선함을 허락하셔서 기이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가 뭐 우리가 뭐 힘들 게 뭐가 있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선거하기 있듯이 항상 거짓이 있고 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책이나 감투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사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의 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회교권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불태워져 죽고 모가지 잘라져 죽고 우리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합니까? 그 자유로움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위한 염려를 가진 사람. 그럼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약한 자 실족하는 자를 위한 아픔의 기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일꾼의 삶은 요한삼서 3절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살기를 위한 간구함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교회 심태 사역과 그 사명을 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 드리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알면은요 알수록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살 때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 고난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사건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저를 억누르고 저를 달래고 나아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제 재산이요 10만 원도 안 돼요.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이.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을 쓰실 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 날려주셔요. 그렇게 20년을 달려오면서 교도소 또 우리 형제들 이런 다른 곳의 사역도 제가 하니까 뭐 거리전도부터 해서 어르신들 실버 사역부터 해서 특히 저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그 건달 형제님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로 유명한 명동의 신상사 신상현 형님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전국에 있는 건달들 대장들을 제가 지금 다 전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요. 별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 2,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를. 하나님이 오늘 간절히 명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드려질 수 있는 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죄의 아래 좋은 것만 취하고.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육의 전인 구원을 원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한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마지막 재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만 우리가 지키면은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무난합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꼭 지켜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범죄를 좋은 것만 취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오늘 결단되어서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내년 1월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은혜가 오는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